멀리 베트남에 있어가지고 전송이 잘안 되는 예, 모양인데. 조금 늦네요. 아, 지금 시간차가 들리십니까? 있었습니다. 예, 강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야, 우리 저 회장님 얼굴을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서라도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카길 에그리피리나에서 2009년까지는 한국에서 양돈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었고, 2009년부터 이제 좀 밖으로 돌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 베트남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지금 아직도 베트남에 베이스를 두고 아시아의 양돈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인입니다. 제가 한국 떠난 지가 이제 한 11년째 돼서 사실 이제 뭐 뵙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최근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세계 양돈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콜레라에 코로나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산업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자꾸 생기니까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그 안에서 지속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 있는 양돈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가 그 사료 효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연구 내용을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발표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지금 우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챌린지들을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사료 효율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연구 부분들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중에 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사실 그 전체 양돈 생산 비중의 사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요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또는 뭐 비율을 줄일 수 없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사료를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큰 관점이고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이 주원료 또는 부원료의 이 가격 변동성, 또는 새로 생겨나는 많은 부원료들의 성분의 변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가축 생산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하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콜레라나 또는 코로나나 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요인들에 의해서 돈육 시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짜기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는 어떤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뭐 이제 양돈 산업 들어온 지 한 20여 년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 전에 하고 비교해 보면, 시장의 경쟁 상황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통합도. 농가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 사료회사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관련 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런 통합으로 인한 경쟁 상황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또 경쟁의 세기도 예전과 비교해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압력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뭐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양돈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또는 그, 이 소비자라고 가는, 소비자한테 가는 채널들이 굉장히 단일화되거나 또는 이제 큰 규모로 이제 표준화되는 그런 시장들에서 보면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당시 이제 생산자들한테 오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뭐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탄소중립. 또는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압박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가지고 이 소비자들의 압력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큰그 소비자 채널에서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또는 세계적인 어떤 기구 차원에서
우리 생산자들한테 주어지는 이런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압력도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좁게 얘기하면 이제 사례 효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좀더큰 면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전체 오퍼레이션의 이제 생산 효율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이제 효율 향상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속성 있고 경쟁력 있는 양돈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사료 효율 향상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중에서 물론 뭐 사료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유전적인 영향 또는 예전처럼 아주 기초적인 영향 부정도가 사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가 진처해져 있는 기후, 농장 관리 또는 질병 이슈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IT 기술 또는 뭐 우리 모델링에 대한 기술, 영향적인 기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런 그 진보된 기술력들을 종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 프레시전 뉴트리션 또는 우리 뭐 우리말로 하면 굳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밀 영양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영양 부분에 있어서의 최근 업데이트 상황들. 뭐 사료 가공 자체는 뭐 오래된 기술이지만 가공에 의해서 동반되는 어떤 도전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질병 이슈랑 맞물려서 이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밀 영양 또는 뭐 정밀 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는 조금 고전적인 영양소 함량과 요구량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는 최근에 그 IT 기술의 접목. 아까 뒷부분에 다른 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시는 걸로 소개가 됐는데 이게 단순히 이 동물 단위에서의 어떤 그 사양 프로그램 설계뿐만 아니라 농장 단위 또는 기업 단위에서 이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끌고 들어와서 이거를 전체적인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부분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고전적인 연구의 영역인데, 뭐잘 알고 계시는 개념일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돼지의 유전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영양소의 요구량이 뒷받침이 뚝 되고 그 유전적 능력이 극대화된 이후에서의 추가적인 영양소 공급은 사실 이제 낭비가 되죠. 네, 기존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또 이제 그 사업의 규모가 적을 때는 사실은 각 개별 동물에 대해서 뭘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치를 잡아서 영양 프로그램을 짜고 또그 사료의 설계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낭비되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뭐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사실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오면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는 뭐 연구 기관들도 그렇고 뭐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사료회사 또는 사료를 생산하는 많은 사료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동의된 내용의 영양소 요구량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디테일하게 조금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큰 선에서 보면은 대개 이제 동의된 형태의 영양소 요구량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차이를 만드는 거는 이러한 영양소 요구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한 영양소 요구량을 효율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원료에서 가용한 영양소의 함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농장이나 또는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 목표에 맞게 사용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모델로 한 영양소의 요구량 파악, 그 다음에 영양소 공급에 있어서의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그 원료에 가용한 영양소 함량을 파악해서 그거 두 개를 잘 결합시키는 이제 배합비 프로그램.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컴퓨터에 쓰는 배합비 프로그램이지만 조금 더큰 폭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뒤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빅데이터랑 연관시켜서 또는 내 사업의 목표랑 연관시켜서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느냐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전적으로 이제 뭐 동물의 영양소 우량 파악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한참 나오다가 사실 최근에는 그쪽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용한 사료 원료의 영양소 함량 또는 이용 가능한 영양소 함량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그걸 얼마나 실시간에 가깝게 사료 배합비 또는 사료 생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만들어내는 큰 차별점을 구가하게 되게 됐습니다.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왼쪽에는 DDGS의 사진인데 사실 이렇게 원료의 겉모양만 가지고 원료 성분을 파악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테이블 보시면 뭐 성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제일 큰 폭으로 변하는 거 한번 보시면 라이신 함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 DDGS의 라이신 함량을 분석해 보면 0.9%가 나오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배치별로 변이를 측정해 보면 0.6에서 1.1까지 굉장히 큰 폭의 변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변이를 파악하고 이거를 사료 배합이나 사료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도 사실은 이제 저희 카길 러시아에서 온 그림인데 같은 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튀는 원료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고 이게 이제 사료 생산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어떤 경쟁력의 소스로 요인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양한 기술력들이 이제 여기에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 모든 자료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양소의 분석, 또 동물의 영양소 요구량 파악, 그다음에 각각의 인그레디언트에서 오는 또는 서플라이어별로 오는 그런 변이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모델링이나 또는 배합비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춘 뉴트리션 컨설턴트하고 일을 하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이제 정체된 형태 또는 이제 그 스팟으로 어베일러블한 그런 정보에 의존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 수요 측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 대한 이해, 이거를 묶어내는 어떤 소프트웨어 또는 IT 테크놀로지의 결합 그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다 결합이 돼야만 이 지속적인 수익 향상이 가능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단순히 그 그러니까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를 단위로 보는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큰 선에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그 IT 테크놀로지들이 가용해졌으니까 뭐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하고 글씨가 잘안 보이실 테지만 예를 들어 뭐 최근에는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그 표정 변화라든가 또는 뭐 보컬 인식 그다음에 돼지의 소리를 가지고 돼지의 니드를 파악하는 뭐 그런 인식 또는 돼지의 어떤 생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툴들의 가용성 뭐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서 이큰그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스마트 파밍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전적인 어떤 영양 이론하고 잘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주체의 어떤 사업 목표랑 그걸 잘 결합을 해서 빅데이터가 이제 그 우리 축산에도 사용이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설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발전이 결합이 되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 적절하게 우리가 축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밀 영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 조금 고전적인 컨셉에서는 주로 이제 영양소 요구량과 가용 이용성에 대한 이해도가 주 안점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방향에서의 정밀 영양은 사실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뭐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사이클에는 좀더 나은 방법을 적용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스마트 축산이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관련 연구 분야인데요. 단백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속 가능성 또는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또는 뭐 다른 용어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단백질의 함량을 좀 줄여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뭐 연관된 거지만 이제 대두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다양한 그 대체 원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체 원료들을 사용해 봤더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 단백질 영양의 전형적인 전통적인 이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보면 저희가 그 이제 저같이 사료회사에서 사양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각 돼지의 개별적인 뉴트리언트 리퀘어먼트, 그 영양소 요구량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지 않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맨 위에 저 3단계 프로그램, 그 비옥돈에서 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젖먹이, 육성돈, 비옥돈 이런 형태의 이제 3단계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렇게 보면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낭비되는 그 영양소가 되게 많게 되고 낭비되는 영양소는 사실 다 돈이니까 이제 그 돈의 가치를 저희가 제대로 이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지속 가능성하고 또는 이제 사료 효율하고도 연관시켜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에서 각일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이제 저희가 그 모시고 있는 여러 고객들의 그 사양 프로그램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 조단백질 함량에 비해서 현재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사료들의 조단백질 함량이 뭐 적게는 한 4%, 많게는 한6% 정도가 이제 많아요. 물론 뭐 이론적으로 가용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뭐 10%에서 12% 사이에 요 조단백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이제 제가 여기 제시는 합니다만은 뭐 이론적으로 가용한 거하고 그게 실용적인 수준이냐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갭이 좀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유럽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각 나라들의 이 조단백질 수준을 쭉 점검을 해봤더니, 뭐, 적게, 대략 한 13.5%에서 한18% 사이, 이 정도 사이에서 그 사료들이 설계가 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한 10%에서 12%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론적이고 가능한 수치와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치를 결합을 하게 되면, 대개 한 13%, 14%, 뭐 조금 크게 보면 한15%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단백 수준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동물의 어떤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 최근에 많이 가용해진 합성 아미노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다음에 뭐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원료의 가용 아미노산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어떤 효소라든가 첨가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또는 이제 그것들의 효과를 얼마나 정확히 평가해서 이제 사료 배합비에 반영을 하느냐. 또는 예전에 조금 큰 선에서 조금 거칠게 하던 사료 또는 원료의 가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어내고 그 가공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사료 설계에 반영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단백 함량을 줄였을 때
그 성장률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단백질은 사실 하루의 효율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속 가능성하고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속적으로 이 양돈 업계에 양돈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줄여라라는 압력은 계속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것도 큰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대두박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부분 이제 주 단백질 원료로 이제 대두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대두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사료업계 전체로 보면은 큰 숙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에서 그 단백질과 또는 그 대두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질소나 이내 배출량을 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배합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단계까지 지금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원료에 어떤 일종의 이제 탄소 중립 가치 또는 뭐 탄소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탄소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해서 배합비를 작성할 때부터 이러한 배합비로는 이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농가랑 같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체 원료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건 사실 주로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DDGS를 많이 쓰다 보니까 DDGS를 썼더니 이 옥수수의 아미노산 프로파일하고 저희가 예전에 그주 단백질 소스로 사용하던 대두박이나 기타 그 밤류의 아미노산 프로파일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루신의 함량이 높게 나오더라. 이 루신의 함량이 높아지니까 루신이 다른 브랜치인 아미노시드 또는 다른 아미노산들하고 혈류에서 이동되는 어떤 루트가 그러니까 이동 기전에 어떤 경쟁 상황이 일어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필수 아미노산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더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 루신이 높아져서 혈류 내에 트립탄하고 경쟁이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트립탄이 사실은 그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료 섭취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립탄의 흡수가 루신의 함량에 의해서 저하되게 되면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주로 이 이상 아미노산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라이신을 중심으로 해서 필수 아미노산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들의 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 루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뭐 그걸로 인해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잘 규명이 돼 있고요. 이 루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아미노산들을 어떻게 비율을 조정해 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이상 아미노산 패턴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또는 이제 이 DDGS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래된 어떤 이제 다른 형태의 이상 아미노산 패턴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시는 이 트립토판의 어떤 대사 과정을 저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합성을 저해하고 그러면 이제 사료 섭취량이 저하되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관리하는 것도 한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뭐 가공이 이뭐 전체적으로 소화율을 개선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겠죠. 오랫동안 이미 뭐 증명이 된 얘기들이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가공 효과를 저희가 누리려고 가공 사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동반되는 숙제로 나타난 게 이제 위궤양 발생, 특히 이제 비웃돈 또는 이제 좀 길게 하는 모돈. 이런 쪽에서는 이 가공 사료를 오래 쓰거나 또는 가공의 정도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궤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가공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초래되는 이 위궤양 관리에 있어서 어떤 연구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가공 사료 효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침체량, 효율, 특히 이제 그 사료의 분변, 그 스툴 퀄리티, 그 변의 질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대개 저희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익스트루전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익스텐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동물의 소화율에는 훨씬 큰 폭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순 그열 처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동물 원료를 이 지방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놓고 이제 이 코익스트루전을 하게 되면 이그 원래 그 지방의 이용성보다 훨씬 더그 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 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곡물 원료를 열 처리하는 것보다 곡물 원료랑 그 지방 소스를 같이 넣고 익스트루전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저희 코 익스트루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방이 그 탄수화물의 입자랑 결합을 해서 일종의 결합된 형태의 지방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결합된 형태의 지방이 유리된 형태의 지방보다 그러니까 지방 소스 자체로 공급되는 지방보다 훨씬 더 이용성이 좋더라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희는 이거를 사료 생산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열 처리하는 것이 그 사료나 또는 사료 원료의 이용성을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을 시켜준다는 얘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열 처리를 하려면 대개 분쇄를 좀, 간을 곱게 하는데 이제 분쇄가 곱게 될수록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위궤양하고의 효과에는 사실 이제 역효과가 나죠. 대신에 분쇄가 곱게 될수록 사실 사료 효율은 생리적으로 보면 훨씬 더 향상된 효과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딜레마로 작용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어린 동물일수록 개선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이제 그 실험이 진행된 체중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체중이 작은 동물일수록 개선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펠렛사료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숙제 저희한테 분쇄를 미세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공 사료를 쓰고 뭐 이러면 좋긴 한데 이게 위궤양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서 이 위궤양의 발생 빈도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의 도축장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때 보시면 영국에서 한만두 정도, 이태리에서 한 2만 2천 두,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는 한만 3천 두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모돈이죠. 조금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위궤양이 뭐 적게는 5%, 많게는 9%, 10%. 이 정도가 아주 심각한 위궤양, 네, 도축 시점에서 그런 궤양이 관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약한 궤양까지 포함하면 한 30%, 40%. 그 다음에 그 위나 또는 10도의 어떤 각질화가 진행된 정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 80%의 돼지가 입자나 또는 이제 가공 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영향의 정도는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저희가 그 위궤양이 양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뭐큰 선에서 한번 해보면, 맨 오른쪽에 그 FCR, 사료 효율에 대한, 오늘 강의가 주로 사료 효율에 대한 얘기니까, 사료 효율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아주 양호한 상태의 돼지에 비해서 심각한 궤양 현상을 안고 있는 돼지의 사료 효율이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양호한 상태의 돼지가 사료율이 2.5라면, 그 심각한 형태의 궤양을 앓고 있는 돼지의 사료율은 거의 뭐 3.4, 3.5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궤양의 영향이 심각하게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요 자료를 제가 먼저 설명드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 궤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돈 생산성 또는 사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 근데 이 위궤양은 뭐 금방 말씀드린 그 입자도나 어떤 가공 사료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같이 옵니다. 여기가 뒤에 제가 말씀드릴 전반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이 위궤양의 정도를 심화시키는데 일단 작용은 하죠. 그리고 유럽에서 저희가 고객들의 어떤 사양 패턴을 분석해 보면, 습식급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건식급유를 사용하시는 농장보다는 그 위궤양의 발생률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전반적으로. 그래서 위궤양이 이제 건식보다는 습식이 위궤양 발생률을 낮춰주고, 마찬가지로 또 펠렛 사료보다는 이제 좀 메쉬 형태로 사용하는 게그 위궤양 발생률을 좀 낮춰주고 이제 그런 일반적인 개연성은 저희가 발견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유럽에서의 습식 사양에는 사실은 그 발효가 포함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자료를 저희가 해석할 때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연구 결과로만 보면 일반적으로 습식 사양은 이런 전통적인 건식 사양에 비해서는 잠재적인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장 건강 향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물의 이용이 조금 용이한 것들, 그다음에 피딩 프로그램을 훨씬 더 유연하게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나 또는 효소나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로만 보면 사실 그런 다양한 장점들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습식과 건식만 비교를 해도 일반적으로 습식 사양이 사료 효율에 조금 더 개선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위궤양 발생률을 저하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료의 종류도 보는데 뭐 크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적당한 양의 섬유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너무 산도를 낮추는 그런 형태의 원료나 또는 사양 방식은 위궤양 발생률에 악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산도가 너무 낮으면 위궤양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섬유소도 너무 낮으면 위궤양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일에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섬유소인데, 섬유소의
소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의 섬유소를 쓰느냐, 또는 어느 정도의 섬유소를 쓰느냐 하는 거하고, 익자도 하고, 이렇게 위계양 사용 빈도하고의 관계를 쭉 점검을 해보면, 아, 뭐, 이 swine chow structure에서 구조적인 탄수화물이라고, 이거는 이제 각일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또는 섬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하가 되면 사실은 그 위계양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그 사료 효율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공이나 또는 뭐 이런 그 미세한 입자도를 가진 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그 인디케이터들을 미리 알수 있는, 일종의 표시 인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궤양의 어떤 악영향이 생산성에 미치기 효과를 크게 나타내기 이전부터 어떤 다른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표시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위궤양 발생 빈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런 리스크 측정하는 어떤 툴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리스크 측정 툴의 기본은 혈액 또는 침, 타액에서 나타나는,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바이오 마커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 키트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돼지 침에서 특정 성분을 측정해서, 그 특정 성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위궤양의 발생 확률, 그러니까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고, 확률이 높아지면 그에 합당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바이오 마커 테스트 키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까지 연구가 되어왔던 몇 가지 MP 얼서라 계열의 에디티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업화 된 것도 있고 상업되기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스크린해서 MP 얼서 어떤 에디팅 첨가제 형태의, 또는 이제 거기다가 생균제나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드는 그런 연구 공정이 거의 이제 상업화 직전까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게 제가 뭐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들은 뭐 예전부터 많이 진행이 됐고, 또그 우리 앞에서 이미 단백질이나 기타 아미노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스트레스 관리용 첨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의 면역계가 활성화되면 이제 영양소의 낭비가 발생을 하죠. 그 면역 단백질을 생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어떤 생산활동 이외의 부분에 영양소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면역계가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또는 이제 면역계가 활성화되더라도 낭비되는 영양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툴을 게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뭐 도전의 정도니까 그 챌린지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한 10%에서 한 30%까지도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톡신에 관한 거, 또는 뭐 호흡기의 질환, 또는 뭐 소화기계 질환,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폭 자체가 뭐 평균 한 15%, 적게는 10%, 많게는 한30% 정도의 성적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 저단백 사료는 사실 굉장히 필수적으로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이 굉장히 좋은 원료긴 합니다만은, 좋은 영양소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생산활동에 쓰여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생리적으로 악영향들이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정밀영양,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단백질 수준의 저하, 이거는 사실 앞으로 저희가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필히 가야 될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특히 아미노산 중에서 이제 트립토판하고 요 뒤에 말씀드릴 트레오닌하고 두 가지가 특히 이제 면역계 전원에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트립토판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식욕 또는 섭취량 이런 것을 관리하는 어떤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이 트립토판의 함량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처음에 업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트립토판이 뭐 합성 아미노산도 그때는 가용하지 않았을 때고 또 워낙 비싼 아미노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활용이 가용하니까 예전에 비하면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트립토판의 요구량을 높게 설정을 해서 발효를 설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상황이나 어떤 그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트립토판의 요구율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트립토판의 요구율을 맞추지 못하면 설명드린 대로 그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챌린지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트레오닌은 이제 그 소화기계에 있어서 1차적인 면역기전인데 뮤신의 합성에서 중요한 아미노산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아미노산에 대한 것들은 좀 간단하고 현재 이 유전적으로 돼지가 개량이 많이 됐는데 이제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은 형태로 지금 개량이 돼 있잖아요. 이 품종 개량이 가져오는 어떤 효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예전에 모돈의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는 유전적 그 개선의 부작용으로 사실은 모돈이 민감해져서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게 비육돈에도 사실은 훨씬 더 민감한 돼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니까 그 어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기전조차도 이전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서 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아주 큰 최근에는 아주 큰 연구 과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체내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죠. 질병, 밥사, 일사, 싸움, 추위, 더위 이런 것들 이제 다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 활성산소 많이 생성하게 되고 이 활성산소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주지 못하면 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심력이 저하되고 또는 이제 다른 질병도 이어질 수 있고 심하게는 이제 폐사까지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대개 이제 비타민 E나 또는 이제 비타민C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항산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배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연구 동향을 보면은 이 비타민E나 비타민C에 얹어서 외부에서 항산화 효과를 줄수 있는 물질들을 더 주게 되면 동물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항산화제들을 빠졌고. 그래서 뭐 들으신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천연 항산화 물질들이 스크린이 되고 또 그거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은 약간 그 생리적으로 활성도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것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잘 결합해서 우리 원하는 형태의 항산화 물질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이 천연 항산화제들 하는 회사들의 주 연구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상업화가 돼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사실 개발을 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고객들하고 이 스트레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관점에서 시작이 됐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사료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가 사료율에 미치는 영향이 저희가 그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스트레스 관리가, 동물복지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크게 뭐 다른 개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 한 1, 2년 동안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 자료를 취합을 해봤더니 사실 이제 사료 효율 면에 있어서 상당히 큰 폭의 개선 효과를 저희가 이미 검증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한 데이터고, 또 이건 뒤웃돈이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경우에 시험에서 온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사료 효율이 보시면 좀 개선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효율뿐만 아니라 시험에 따라서는 뭐 성장률 또는 그 생체중에 도축 시 수율 뭐 이런 데서도 증가 효과를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는 효율이라는 것을 어떤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서 생산 효율보다는 전체적인 그 사업 단위에서의 효율을 봐야 되고, 그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전처럼 이제 그 단편적인 어떤 영양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IT나 ICT나 또는 뭐 빅데이터나 또는 뭐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그 사업 단위에서 이제 봐야 된다. 이게 지금은 영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생산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또는 다양한 기술의 결합 형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돼서 전체적인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 104명이 시청 중이신데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그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일단 안 들어왔고요. 잠깐만요. 왜? 박사님 얼굴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화면 공유기를 네.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기를 꺼달라고 하십니다. 박사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화면, 예. 질의 질문 시간이어가지고, 여보세요? 화면을 같이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지금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 잘안 들리십니까? 예, 좀 전에는 안 들렸어요. 지금 그 질의 질문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 있고요.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데 제가 먼저. 직접 질문하실 분이 계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올렸는데 지금 이 채팅이 안 올라갔어요. 강의 예.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저 안기홍입니다. 들립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가공사료가 좋다는 게뭐 나름대로 증명이 되고 많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유난히 우리나라의 가공사료 보급률이나 이용률이 현장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왜일까 하고 또 하나 사료회사에도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또 이제 조금 그렇죠. 전에 강의에도 나왔는데 위궤양 부분이 너무 좀 강조된 건 아닌지
생각보다 현장에서 많이 끓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 예. 예,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 그게 어느, 뭐, 그게, 사실은 이 난게,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원료를 보고 싶은 욕심 하나, 내가 내 눈으로 어떤 원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라는 것들 하나,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많이 활용됐던 어떤, 이제 농장에서 뭘 좀, 추가로, 조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가루사료가 조금 더 유리했던 거. 그다음에 뭐 우리 저 고문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저희를 포함해서 사료 회사에서도 뭐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공사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앞에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야 되거든요. 이제 항생제 사용량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또,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나, 또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어떤 그 수익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나, 이제 효율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도전과제들은 이제 같이 우리 산업의 부서원들이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일선 농장에 가보면은 의외로 사료 비린내의 정체가 오래 갑니다. 특히 그 포유돈 사료 분만사에서 좀 영양 성분이 좀 포유돈 사료의 경우에 규모가 좀 작은 농장은 뭐 열흘에서 2주 정도까지 특히 하절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것 같는데 이때의 영양 비린내의 체류에 따른 영양소 손실이나 배합을 아무리 잘해가지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로 비인해서 체류 기간이 생각보다 긴 농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연구나 어떤 영양소 손실이나 또 톡소 발생 문제도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네. 의견이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체류 기간도 기간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거에 의해서 어떤 영양소의 변이가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뭐, 나쁜 효과가, 역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미 뭐잘 알려진 사실이구나. 사실은 이제 체류 기간 관련해서, 그래서, 뭐,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빅데이터가 사실 그런 데 이제 작용을 할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 농장에 비내 어떤 사료가 들어오면 대개 뭐, 이렇게 그 소비되는 기간이 며칠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료 주문을 할 때, 또는 사료 빈 관리를 할 때, 적정량의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빈 데이터를 어떤 농장에 접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거 자체가 전체적인 농장의 스마트 파밍 프로그램의 일부로 작동을 해서 그런 리스크죠. 일종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원천적으로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진행은 해야 되고, 한 가지 질문은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유튜브 같이 보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유튜브를 화면은 보고 있어요. 아, 화면 보고 있어요. 여기 질문 들어온 거 보시면, 트루이전 관련하여 지방 원료와 곡물의 비율이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사회자 말씀은 안 들렸는데 아마 그저 질문인가요? 코 익스트루전의 코 지방과 익스트루전이요. 곡물의 비율? 예. 예. 그거는 뭐, 이게 딱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지방을, 이제 익스트루전을 담당하시는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저희는 사실 지방 함량을 높이면 가급적 많이 넣을수록,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운드 팻이 프리 팻보다는 이용성이 좋으니까, 바운드 팻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지방을 이제 한없이 집어넣으면 사실 이제 가공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2%에서 한6% 사이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뭐 딱히 정해져서 꼭 이거여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목적 자체는 FAT을 우리가 이제 저 바운스 FAT 형태로 만드는 그런 그게 이제 주 목적인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은 들어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그, 박사님, 그, 메일 지금 저희가 주소를, 사회자 말씀은 안 들려요. 아, 제 이야기는 안 들립니까? 아, 그러면, 그, 혹시, 이게 그, 시스템에 왜 사회자 말씀은 안 들리죠? 왜 사회자 말씀 안 들리는데? 제 이야기가 전혀 안 들리십니까? 아, 지금은 들려요. 아, 그러면, 질문사항이 지금 예.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예. 메일 주소를 유튜브 창에 좀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 아, 제 메일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질문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예. 그 담당자들이 보고, 그 질문하신 분들이 보고, 그걸 네. 메일 주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질문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답장을 드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네. 진행했으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남겨놓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